어허, 업둥이는 무당이 될 팔자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는가? 이 아이가 괜히 열이 나고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세. 이러다가 무병이 제대로 들리면 그때는 죽어. 그래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를 무당으로 만들 수는 없구마이라. 그래봤자 이 벽촌에서 땅 파먹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내린굿을 받고 내 신딸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만 돌아가시오. 업둥이, 네 생각도 그러냐? 지는 아버지 허자는 대로 할 것이구만이라. 회진연에서 달포는 머물 것이네. 잘 생각해 보게. 자네 딸이 아니었단 말인가? 박수가 업둥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네. 한 10여 년쯤 되었나? 한겨울에 아침씨 한나가 집 앞에서 얼어 죽었는데 걔가 곧 품 안에 있었지라. 피부치는 찾아봤는가?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었구만이라. 그 아침씨 회진현서 진로 영험한 과부무당이었은께요. 무당? 잔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작두 타다 다친 뒤로는 무당짓도 못하고 떠돌다가 그리 됐단께요. 세상에 팔자 같은 것은 없다. 허니 무당될 팔자 또한 없는 것이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쉬 아픈 것이고, 몸이 아프니 열이 나고, 때로 헛것이 보이는 착각이 빠지는 것일 뿐. 무병이니 뭐니 하는 박수의 말에 현혹되지 말거라. 나리! 이게 무슨 짓이다요? 네가 이따위 짓을 하니까 무당 팔자라는 소리 듣는 거야! 지가 시방 무당하기 싫어 이러는 거 모르시겠어라. 지발 무당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인데 겉도 하지 말란 말이어라. 돌멩이일 뿐이다.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면 인연은 빌고 잡은 소원이 있음 어찌야 되는디요? 절간에 시지할 재물도 없고 나리처럼 글을 알아서 사당인 가는 데서 제사도 못 모시는디 없는 년은 소원도 빌지 말란 말이어라. 나리 눈엔 요것이 똥진 작대기 모양 시잘대기 없어벨지 몰라도 년한 티는 목숨 줄이고만이라!